경기도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참사에서 20, 30대가 많이 희생된 만큼 심리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층이 많을 것으로 보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센터는 별도로 마련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경기도는 이태원 참사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1388 심리지원 특별상담실을 운영 중입니다. 이곳에선 외상심리 전문상담사가 심리상담과 안정화 교육 등을 즉시 지원해 희생자 가족과 청소년의 신속한 회복을 도와줍니다. 상담 신청은 청소년 전화 1388을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24시간 가능하고 가까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방문 시엔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내 화상 상담 서비스로 접속해 이용하셔도 됩니다. 사고를 직접 목격한 청소년이나 가족, 친구, 지인의 사고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서 소식을 접한 후에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신체 증상을 나타나는 만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은 누구나 심리상담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경기도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목격자나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도 지원 중입니다. 현재 유가족과 부상자 및 가족의 경우 서울 지역 거주자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울의 지역 거주자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상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 목격자와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 1577-0199를 운영 중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